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에서 꼭 가봐야 할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곳은 충북 제천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표 고대 수리시설 중 하나인 의림지입니다.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천 10경 중 제1경으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축조되었으며 신라진흥월 때 악성우룩이 개울물을 막아 뚝을 쌓았다고 전해집니다. 의림지의 또 하나의 볼거리인 용주폭포는 의림지 내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폭포로 SNS에서 사진 명소로도 핫한 곳이기도 합니다. 용주폭포 위에 위치한 유리전망대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림지에는 용주폭포와 함께 인공동굴도 사진 명소로 핫해 가족, 연인, 친구와 멋진 사진도 남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곳인 파크랜드는 의림지 바로 옆에 위치한 레트로 감성 가득한 테마파크로 다양한 놀이기구와 의림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의림지 주변 맛집인 호반식당으로 제천시가 인증한 진한 맛의 청국장과 진한 향의 곤드레밥 맛집입니다. 의림지 호반식당은 제천의 전통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소박한 분위기의 식당으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도 방영된 곳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곳인 덩실분식은 의림동 뒷골목에 위치한 수제 찹쌀떡 도넛 전문점입니다. 제천시 인증 제천 맛집으로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더욱 유명해진 곳으로 쫄깃한 수제 찹쌀떡과 달콤한 도넛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의림지에 이어 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청풍호입니다. 청풍호는 비봉산, 인지산, 금수산 등 제천의 유명 산들을 따라 형성된 아름다운 호수로 호수 주변에는 맛집과 카페도 많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곳은 청풍호에 위치한 제천시 인증 숙소인 제천 ES 리조트입니다. 월악산과 청풍호의 풍광이 한눈에 담기는 자연 친화적 리조트로 동물들이 뛰노는 잔디광장, 통나무 집과 나무 놀이터, 호수가 보이는 수영장, 산책하기 좋은 오솔길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온가족 휴양 리조트입니다. 리조트 내에는 천연 발효종으로 만든 건강빵과 유러피안 스타일 조식도 즐길 수 있는 파파스 브로트 베이커리와 청풍호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고급 한식 레스토랑 고개마루, 야외 공연과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로맨틱 가든이 있습니다. 제천 ES 리조트의 별장형 객실들은 전객실이 마운틴 레이크뷰로 월악산과 청풍호의 풍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투숙한 객실은 넓은 거실과 침실, 한실, 욕실 두 개를 갖춘 복층 구조의 로얄 객실입니다. 객실 내 주방에서는 간단한 치사도 가능하고 넓은 거실에서는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청풍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방 뒤쪽으로는 여분의 친구가 있는 넓은 한실이 있고 복층으로 올라가면 트윈베드가 있는 침실이 나옵니다. 또한 청풍호가 보이는 테라스와 욕실이 딸린 한실도 있어 두 가족이 투숙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제천 1박 2일 여행 코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하시면 국내 각 지역별 여행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